그래. 지금 너 같은 그런 곡을 쓰란 말이야. 예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데,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, 그 예술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나, 굉장히 더 좀 더 자극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찾게 됩니다. 얘기해줘. 아프다, 추워진다, 떨린다, 두렵다, 스물스물. 저의 이제 캐릭터가 바뀌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죠. 그래서 가장 그 장면이 인상에 남습니다. 피아노는 나를 위해 우는데 너는 왜 함께 울지 못하는 거. 이 작품의 매력은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이 세 인물의 감정적인 밸런스가 너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힘도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사로서 전할 수 없는 또 그런 감정을 음악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광염소나타를 보시고 창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위대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느껴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. 불멸의 소나타 러브.